그래요. 남자랑 좀 달라요.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센터 라인에서 상대팀 이렇게 마주 보고 이 안에 공을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심판은 이렇게 들어가서 휩쓸을 딱 휘 부르면 휘 올려갖고 먼저 이렇게 따내고 시작을 하면 저희가 이제 센터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 주변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센터 서클이 있어요. 거기에 이제 한 팀당 두 명씩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. 한 팀당 두 명씩 이렇게 다 기다리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 둘과 이 나머지 밖에 있는 그 네 명 중에서 한 명이 공을 잡고 심판이 이렇게 사인을 해줘야 이제 모두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. 그거 한번 해보자. 삑! 이렇게 하면 제가 딱 잡으면 심판이 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요. 포지션이라고 하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공격수하고 수비수도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. 먼저 슈팅이 제일 기본적인 슈팅을 하는 자세부터 알려드릴게요. 슈팅 우선 그립은 똑같은데 조금 원래 패스하던 그립을 조금 아래로 잡으셔야 되거든요. 그래, 이렇게 하면 범위가 가동 범위가 좁아져가지고 좀 내려잡고 팔을 쭉 뻗어야 돼요. 이런 자세가 되도록 일자로 되도록 위를 약간 45도 정도 되게 하고 그래서 한 걸음을 내딛으면서 그대로 이 왼손을 약간 세게 당기면서 오른손도 하나 연체 왼손을 당기면서 예! 이제 허리를 좀 돌려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. 네, 감사합니다.